안녕하세요. 글로벌 셀러 창업연구소 이지수 강사입니다. 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이베이를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은 한 가지인데요. 오늘은 이베이에 대한 정보보다는 이베이를 시작하려는 분들 혹은 글로벌 셀러를 시작하시려는 분들에게 드리는 조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편에 신규셀러, 그리고 혹은 예비 창업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부자가 있는데요. 신규셀러분들이나 혹은 이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부자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베이나 혹은 글로벌셀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부자가 되기 위한 방법 그 자체로 이 마켓, 이베이, 아마존, 라자다, 큐텐, 뭐 타오바오 그 외에 기타 마켓 자체를 돈을 벌기 위한 방법 그 자체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에는 올려놓지 않았지만 구매 대행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면 구매 대행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지, 이베이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지. 이 생각 처음 시작 자체는 이렇게 하시는 게 맞지만 나는 이베이를 하면 무조건 돈을 벌수 있을 거야. 혹은 아마존을 하면 무조건 돈을 벌수 있을 거야. 혹은 구매대행을 하면 무조건 돈을 벌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보면 별다른 계획 없이 일단은 시작을 해보고 그리고 나는 분명 돈을 벌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마켓 자체를 돈을 벌기 위한 방법 그 자체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근데 사실 그럴 수는 없죠. 예를 들어 이베이가 돈을 벌기 위한 방법 그 자체가 된다고 하면 이베이를 하시는 모든 분들은 다 돈을 버셔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죠. 이베이를 시작해도 뭐 아마존을 시작해도 포기하는 분들도 있고 돈을 잘 벌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켓, 이베이나 아마존, 큐텐, 라자다, 타오바오, 그 이외의 기타 오픈 마켓들, 그리고 뭐 구매대행 전부 포함해서 그런 마켓이나 구매대행 같은 경우에 돈을 벌기 위한 방법 그 자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글로벌 셀러 활동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내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이제 뚜렷한 사업 계획이나 운영 계획, 그리고 뚜렷한 판매 전략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요. 그런 사업 계획이나 운영 계획, 그리고 판매 전략이 없이 단순하게 나는 이베이를 하면 돈을 벌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혹은 뭐 구매 대행을 하면 돈을 벌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큰 후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제 뚜렷한 계획 없이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처음에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게이 시장 조사입니다. 뭐 물론 계획이 있는 분들도 시장 조사를 많이 하고 계획이 없는 분들도 당연히 시장 조사를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예시의 경우에는 뚜렷한 계획 없이 글로벌 셀러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의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규 셀러의 시장 조사를 하는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 당연히 하는 게이 현재 본인이 이제 진출한 분야의 상위 셀러들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뭐 이건 당연한 거죠, 사실. 내가 지금 시작하려는 분야에 잘 팔고 있는 상위 셀러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신규 셀러분들이 상위 셀러 분석을 해서 나온 결론이 판매 상품 둘러보는 정도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위 셀러가 그냥 뭐 팔고 있나? 뭐잘 파나? 이렇게 하고 사실은 뭐, 잘 파는 상품 보는 것도 좋지만, 그 다음에 또 다른 결론을 또 도출을 해내야 되는데, 그냥 판매 상품 둘러보는 데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어떤 결과가 발생을 하느냐? 이 판매 상품을 둘러보고 나서, 이제 상위 셀러를 벤치마킹해서, 신규 셀러가 진행하는 판매 활동이 상위 셀러의 판매 상품을 따라서 판매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신규 셀러가 상위 셀러의 판매 상품을 따라서 판매를 할 수가 있을까요? 뭐 절대 그럴 수 없다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럴 수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럴 수가 없느냐? 이 상위 셀러, 지금 내가 하려는 분야에서 잘 팔고 있는 이 상위 셀러분들은
긴 판매 경력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대부분은. 그리고 당연히 그 긴 기간 동안 여러 경험을 쌓아서 본인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을 거고, 특정 분야에 또 집중하신 분들은 그 특정 분야에 대한 트렌드를 이미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셔서 새로운 신규 상품을 등록하는데도 좀 더 신규 셀러보다 좀 더 효율적으로 상품을 등록을 하고 운영을 하고 계시겠죠. 또한 이제 판매되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대량 사입을 할 수 있는 조건도 갖출 수가 있어서 한 개씩 상품을 구입했을 때보다 훨씬 더 싸게 상품을 구입해 올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판매에 관련된 여러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위 셀러들을 신규 셀러가 단순하게 판매하는 상품 목록만 보고 따라서 올린다고 해서 그 상위 셀러의 판매량을 따라잡을 수는 없습니다. 아마 가장 먼저 이제 벽에 부딪히게 되는 경우가 바로 판매 가격일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특정 A라는 상품을 상위 셀러는 10만원에 팔고 있는데 신규 셀러의 경우에는 그 특정 A라는 상품을 아무리 마진을 적게 잡는다고 쳐도 뭐 14만원 뭐 상위 셀러보다 더 비싸게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신규 셀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상위 셀러가 잘 파는 상품을 먼저 보고 그 상품을 따라 팔려고 시도를 했다가 가격이 너무 맞지 않아서 포기를 하는 경우가 계속 생기는 겁니다. 찾으면 가격 안 맞고 그리고 또 찾으면 가격이 안 맞고 아마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경험 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제 프로세스가 반복이 되면 나오는 결론은 판매할 게 정말 하나도 없다. 뭘 팔아야 되냐?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베이로 예를 들면 이베이를 이미 시작하신 분들 혹은 이베이를 준비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단순하게 이베이를 시작해서 내가 그 뒤에 찾아봐야지 하시는 것보다는 이베이를 시작하기 전에 사실은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베이를 알려드리고 있지만 꼭 이베이를 하셔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업 계획을 세우고 운영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나만의 판매 전략을 세울 때 내 전략에 맞는 마켓을 찾아가시는 게 좋은 거지 이베이란 마켓을 정해놓고 찾으면 좀 그 전략을 세울 수 있는 폭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사정에 맞게, 내 계획에 맞게, 내 전략에 맞게끔 마켓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사실은 이런 얘기는 제가 정말 드릴 수 있는 얘기가 정말 많은데 오늘 이 영상에서 모든 것을 다 알려드리기에는 지금 시간이 많이 부족할 것 같고요. 오늘은 예비 창업자분들 그리고 신규 셀러분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부분이냐? 자, 내가 고객이었을 때 아쉬웠거나 불편했던 점 혹은 고객의 입장에서 개선되면 더 좋을 것 같은 점을 내가 진출하려고 하는 분야의 상위 셀러들에게서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좀 효과적인데요. 지금 이제 상위 셀러들을 보면 당연히 다 물건 잘 팔고 있고 매출도 많이 내고 있지만 그래도 어딘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 이 셀러는 예를 들면 상품을 좀 여러 종류 놓고 파는데 어떤 특정 종류의 상품을 팔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그 상위 셀러의 부족한 부분은 특정 품목을 팔지 않는다라는 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그 특정 품목으로 먼저 상품 등록을 해서 팔아보는 게 또 한 가지 판매 전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럼 그 판매 전략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운영 계획을 세워나가실 수도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글로벌 셀러 활동을 하신다고 하면 남들보다 나은 점이 한 가지는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상위 셀러들을 따라서 가게 되면 남들보다 나은 점을 발견해 낼 수가 없고 단순하게 뒤쫓아가기만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상위 셀러들을 보고 부족한 점, 아쉬웠던 점, 혹은 개선해야 될 점들을 분석을 해서 여러분이 그런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신다면 아무래도 본인만의 장점이 생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추가로 또 설명드리면 좀 좋을 만한 게 이베이나 제가 예전에 했던 라자다 쇼피 강의를 진행을 했을 때 왜 이베이, 라자다, 쇼피를 하려고 생각하셨나요? 라고 물어보면 대다수의 분들이 어떤 답변을 주셨냐면 국내 오픈마켓은 이제 포화 시장이기 때문에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이제 해외 오픈마켓으로 눈을 돌렸다. 그래서 해외 오픈마켓으로 시작을 하려고 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자, 근데 사실 경쟁을 피해서 해외 오픈마켓으로 온다는 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해외 오픈마켓도 당연히 경쟁이 많습니다. 국내 오픈마켓에서는 국내 셀러하고만 경쟁을 하시면 되지만 해외 오픈마켓으로 가면 중국 셀러들과 가격 경쟁을 해야 되고 해외 현지 셀러들과 배송 기간에 대해서 경쟁을 해야 되고 해외 유수의 브랜드들과 품질 경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외 오픈마켓도 국내 오픈마켓만큼이나 경쟁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해외 오픈마켓, 이 글로벌 셀러 활동을 추천해드리는 이유는 국내 상품을 국내에 판매하는 이 국내 온라인 비즈니스의 경우에는 이미 20년이 넘도록 이 비즈니스가 진행이 되면서 그만큼 마켓 자체의 발전 가능성이 이제 한계점에 왔다고 봐야겠죠. 근데 구매대행이나 해외 오픈마켓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경쟁은 치열하지만 아직도 셀러들을 보면 좀 아쉽거나 불편한 점들이 많고 또 개선되어야 될 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틈새 시장을 노릴 수 있는 부분이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글로벌 셀러 분야를 계속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글로벌 셀러 활동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글로벌 셀러를 꿈꾸고 계신다면 그냥 막연하게 바로 시작하시는 것보다 뭐 이베이를 들어가서 혹은 아마존을 들어가서 혹은 국내의 구매대행 셀러들을 보면서 좀 아쉽거나 불편한 점 혹은 개선되어야 될 점을 찾아보시고 내가 이 부분을 메꿀 수 있는 전략이 뭐가 있을까 또 고민을 해보시고 그 방법이 생각나는 쪽으로 진출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게 이베이가 될 수도 있고 구매대행이 될 수도 있고 아마존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틈새 시장을 발굴을 해내서 정착을 하시고 여러분의 사업을 키워나가시는 게 가장 안정적으로 그리고 가장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영상에서 짧은 시간에 좀 많은 조언을 드리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런 내용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저희 카페를 통해서 문의를 해 주시면 또 자세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